의정부 시가 새해 첫 업무를 미군 기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시작했습니다. 안병영 의정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부에 남아 있는 세 곳의 미군 기지를 조기에 반환받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천군 신서면 답공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연천군에서만 19번째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넉 달여가 지난 가운데 연천군의 관광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천군은 모두 132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동두천시가 동두천과 연천, 양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최적지가 어디인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7.2%가 동두천시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시는 새해 첫 업무를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시는 2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새해 첫 업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 이어 진행된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 대회에는 의정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캠프 스탠딩을 조속히 반환하라! 의정부 지역 내 미군 기지는 총 7곳. 그중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3곳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60여 년 넘게 미군 기지가 주둔하면서 지역 개발이 늦어지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또 의정부 시가 다른 지역에 보다 지금 현재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환이 조기에 돼야만이 빨리 쾌적한 삶을 누리면서도 의정부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가 조속히 돼야 된다고. 정부는 지난달 11일 미군 기지 즉시 반환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동두천 캠프 오비와 원주 캠프 이글 등 모두 4곳입니다. 의정부 시는 정부의 미군 기지 즉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시는 오염 정화 문제에 앞서 조속히 미군 기지를 반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0년 넘게 발전 종합 계획을 세운 우리 의정부 시에 그 기능이 다한 미군 부대를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해서 우리의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그래서 정말 의정부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정부 시는 미반환 미군 기지를 안보 테마공원과 문화예술공원, 실버타운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연천군 신서면 답공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지난해 12월 30일 연천 신서면 밭 가장자리 산자락에서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연천군에서 19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5건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넉 달여가 지난 가운데 발병 지역 중 한 곳인 연천군의 관광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안보 관광지 출입을 제한한 데에 따른 여파로 분석됩니다. 연천군은 매년 1월 17만 명 이상이 찾는 구석기 겨울축제를 취소했는데요. 또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4개의 전망대 출입도 모두 통제해 안보 관광지역 상권 매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보다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천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13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소방재난본부에서 2020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지위와 영향력은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며 공직자의 자리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질서를 유지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무식에서는 윷놀이를 통해 올 한 해 경기도의 운세를 알아보는 이벤트가 마련돼 공정과 전화위복이라는 운세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 간에 경쟁의 질서를 정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직자죠. 질서를 만들고 만드는 것은 국민이지만 그 질서를 집행하는 것, 유지시키는 것은 공직자가 됩니다. 그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게 구성원들이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처음 시작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5개 분야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5개 역점 시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도서관 확충,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시장은 새해 예산 4,821억 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는 조학수 제15대 부시장이 1월 1일자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 부시장은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장과 포천시 부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조학수 부시장은 취임 인사에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 의료원 북부병원 신설 적합지라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동두천시가 지난달 29일 동두천과 연천, 양주 등 경기 북부 주민 8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응답자의 77.2%가 경기 북부병원 설립 최적지로 동두천시를 꼽았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북부병원이 양주시에 설립될 경우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6%가 이용한다고 답했고 35.2%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의 응급의료 안전망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설문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동두천 시민이었으며 연천 군민은 13.5%, 양주 시민은 10.9%를 차지했습니다. 제16회 백운계곡 포천 동장군 축제가 4일부터 열립니다. 올해 16회째 열리는 동장군 축제는 계곡 얼음 썰매와 송어 얼음 낚시, 전통 썰매, 팽이 체험과 실내 빙어 낚시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동장군 축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기온이 비교적 높아 축제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제16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1일 제4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양주시를 추가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양주시는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11월 7가구에서 12월에는 1,142가구로 급증하면서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는 예고 기간을 거쳐 5일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의정부시 각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시청 환경정책과에서만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간이 측정기 20대를 추가로 구입해 확대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필요한 주민은 주민등록 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환경사업소와 송산삼동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은 인구 증감에 따라 동을 분리,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데 중점을 줬는데요. 조직 개편으로 본청과는 37개에서 32개로 줄고 사업소는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송산 3동 신설과 더불어 의정부 1동과 3동은 의정부 1동으로 통폐합됐습니다. 2020년 경기도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체납관리단이 확대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제도와 정책을 알아봅니다. 최창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자년 새해 경기도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면접수당을 지원합니다.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볼 경우 1인당 3만 5천 원씩 연간 최대 6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그게 얼마든지 다 엄청나게 큰 도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원 규모를 기존 2천 명에서 9천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직과 취업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청년 정책들을 확대해서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교통 여건이 우수한 수원과 성남, 광주, 하남 지역에 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정책인 체납관리단도 확대됩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의료원에 설치된 수술실 CCTV를 민간 병원으로 확대합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2조 원을 지출합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조 원과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1조 원입니다. 기금 대출 금리는 2.85%, 이자 보전은 0.3에서 2%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대상 자금을 지난해 1,5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33% 늘려 편성했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도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1년 이내 수출 실적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원 이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겐 총 200억 원을 고정금리 1%로 제공합니다.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중 지난해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의정부 고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의정부 고산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880호 중 공공분양 5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뽑고 나머지 293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로 분양 가격은 2억 2,7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 선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가입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전매 제한 기간은 6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3일까지 특별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또 주취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기온이 차츰 오르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2도, 화요일엔 영상권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강수 소식이 있는데요. 기상 변화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